국내 1위 홈뷰티 디바이스 기업 APR. 자, 증권사는요,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. 올해 2월에 이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을 했거든요. 근데 APR의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습니다. 이 세계 각지에서 K-뷰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죠. 최근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그 보니까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가 있는데 여기 6.18 쇼핑 축제에서요.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APR 피부 미용기기 이 메디큐브 AGR 매출액이 36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더 의미가 있는 건 미용기기 카테고리 중에 판매 랭킹 4위고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APR은 원래 화장품 회사였습니다. 최근 K-뷰티 수출 시장 1위 미국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APR은 미국에서 화장품과 또 이런 기기, 디바이스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뷰티테크 기업으로 진화 중인 APR 관심 있게 지켜볼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